얘들아. 안녕. 아, 글쎄, 겨울이 가는지 봄이 오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4월이야. 4월은 뭐니 뭐니 해도 벚꽃의 계절 아니니? 벚꽃. 벚꽃 그러면 당신은 뭐가 생각이 나? 벚꽃통은 나한테는 대학 4학년 때 내가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알아. 제목이 서울지방의 벚꽃 예보거든. 근데 내가 그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국립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,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 30년 전부터 쭉 30년 동안에 신문에 발표한 서울 지방의 벚꽃 개화 시기 또 만개 시기를 전부 기록을 열람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어느 때라도 어느 해라도 벚꽃을 예비할 수 있는 저 예보할 수 있는 수식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가 결과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생각나 나도 그 교수님들한테 칭찬을 받았지. 그게 나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야. 그때나 지금이나 그 서울 지방에 벚꽃이 언제 피는지 언제 이거, 만개하는지 그런 것들이 그 시민들의 관심사지. 그런데 난 당신의 그 논문 제목도 생각나지만은 우리가 대학 4학년 때 그러니까 1964년 봄에 4월이었을 거야.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두 대학생들만의 창경원 밤 벚꽃놀이를 한 적이 있어. 당신이 그때 이제 학생 인원이었고 일을 받고 아주 바빴을 텐데 어쨌든 그 후에도 그게 그 축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밤에 창경원에 가서 환히 그 불이 켜진 그 아래 만개한 벚꽃나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. 그러니까 그때는 창경원 벚꽃 축제가 벚꽃놀이가 최고였었고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결혼하고도 우리 아들 데리고 봄에 꼭 갔었지. 도시락 싸들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그랬지. 아니 얼마나 인파들이 몰렸냐면 뭐 애 잃어버렸다고 그래. 뭐 방송으로도 나오고 막 사람에 치이고 그랬어.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벚꽃뿐만이 아니고 그 창경원 안에는 또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많이 몰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벚꽃 축제가 여기저기에서 있나봐. 뭐 그런데 사실은 그래. 우리 동네에도 그렇고 우리 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렇고 벚꽃이 사실은 서울 시내 어디에도 뭐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겠지만은 많이 가로수로도 피워놓고 공원에도 피워놓고 아파트 이 둘레길에도 피워놓고 그래서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유명한 어디 어디 축제다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봄철을 즐길 수가 있고 그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벚꽃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환해지고 즐거워지고 순간적인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건 확실해.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거는 별로 큰 관심이 없고 무슨 벚꽃 축제다 하는 그런데 사람 많이 몰리고 그런 데를 꼭 가고 싶은 심리가 있나 봐 아무래도.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 유명한 벚꽃 축제들이 다 취소되고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.
오지 말라는 거는 그 다 지켜야지 우리가. 물론 창문을 열고 또는 밖으로 나가고 긴 겨울 동안에 그거를 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얘들아 그럼 올해도 좀 참자.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동네에 벚꽃나무 즐길 수 있지 않니? 어때? 그렇지? 그래. 그래. 그러자. 그래. 안녕.